안녕하세요, 유영수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프 스윙에 이어서 이제 풀 스윙 단계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그 하프 스윙에서 이 왼팔과 오른 이 클럽의 지렛대 역할, 이 지렛대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 놓으셨다면, 자 이제부터는 이제 뭐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하프 포지션에서 스윙은 다 만들어진 상태고, 그 하프 포지션에서 이제 어떤 클럽의 탄성에 있는 몸의 어떤 움직임의 탄성을 이용해서 그냥 하프를 지나서 그냥 관성을 이용해서 계속 탑 포지션까지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프를 만들고 쭉 몸을 조금 더 오른쪽 어깨는 뒤로 더 빼시면서 이제 팔이 조금 더 올라타는 느낌이죠. 이렇게 이 부분에서 절대 이 팔이나 손으로 이렇게 클럽을 절대 막 들어 올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왼팔과 클럽의 지렛대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몸의 탄성을 이용해서 팔과 클럽이 조금씩 올라타는 느낌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하프스윙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 탄력을 좀 느끼시면서 관성의 힘으로 인해서 몸이 회전되고 팔이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탑 포지션을 완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탑 포지션에서 클럽의 이제 페이스 앵글이죠. 우리가 이제 방향성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 클럽 페이스 앵글 각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제가 레슨 하다가도 보면은 그립 형태에 따라서 이 탑 포지션의 이 손 모양이 좀 달라져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스피네이션을 만들고 뭐 손목 보호 동작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내가 어떠한 그립을 취했는지 체크를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그것만 따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립을 이렇게 좀 위크하게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왼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 클럽이 굉장히 이렇게 오픈되어 이렇게 페이스 앵글이 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각도는 들어오시면 굉장히 오픈 페이스로 공이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 보잉 동작도 마찬가지고 이제 손목 동작을 이렇게 좀 완전히 이렇게 구부리는 느낌을 좀 많이 하셔야 이제 클럽 페이스 앵글이 이 왼쪽 팔뚝하고 속도하고 일체감을 줘서 클럽 페이스 앵글을 스퀘어로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뭐 왼쪽 두 마디 손등이 보이고 뭐 이러신 분들도 보시면 이제 백스윙 올라가셔서 어느 정도 손등이 이렇게 펴져 있어도 딱 이게 이제 클럽 페이스 앵글하고 내 손등하고 팔뚝하고 딱 일체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그립인데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그립 잡기가 이렇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체형별로도 좀 다르고 또 손 크기도 막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손이 보면은 뭐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 분들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너무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너무 맞추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립을 편하게 잡았을 때 그 형태에서 탑 포지션이 완성이 되면 되니까 이거를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트롱하게 이제 강한 그립을 잡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백스윙을 올렸는데 이제 방송이나 이제 손등, 왼손등을 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많이 하니까 스트롱을 강하게 잡아놓으시고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말아서 올리시는데요. 지금 아까 그 위크한 그립하고는 완전 반대죠, 지금. 이렇게. 손등을 딱 폈을 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클럽이 굉장히 닫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안 뜨고요. 굉장히 훅이 많이 나요,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트롱을 잡은 상태의 그립을 취하신 분들은, 자, 이 왼손목이 이렇게 살짝 꺾여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안으로 들어왔던데 꺾여 있는 상태인데, 백스윙을 이 패턴, 이 손목을 꺾여 있는 각도를 그대로 좀 누르시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자,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손목이. 절대 이렇게 손목을 꺾어버리면은 지금 굉장히 체가 다치기 때문에 뭔가를 또 많이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롱하게 그립을 잡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왼손목의 최초의 각도를 유지하시고 네, 올라가시면 이제 여기 스퀘어가 되겠죠. 스트롱을 잡으신 분들은 이 페이스 앵글이 손등하고 일체감을 주는 게 아니라 왼팔뚝하고 일체감이 딱 들어오시면 돼요. 왼팔뚝하고 클럽 페이스 앵글 각도를.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맞기 때문에
풀스윙 단계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내면 내가 어떠한 스윙을 하더라도 또 뭐 다른 동작을 자꾸 또 첨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해져 있는 각도 앵글을 그림 형태와 잘 이렇게 매칭을 해서 체크해 보시고 매칭을 해서 거기에 맞는 탑 포지션을 완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탑 포지션을 좀 만드는 동작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보조 도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보조 도구가 많이 요즘 인터넷에 많이 판매를 하는데 여기 이제 양팔에 어떤 공간을 계속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막 오른팔이 많이 빠지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운스윙 하면서 이렇게 확 이렇게 덮어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도움이 많이 돼요.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특히나. 그래서 이 처음에 스윙 단계를 하거나 지금 뭐 독학으로 좀 골프를 배우고 계신 분들은 내 백스윙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은 이런 도구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팔꿈치에 이렇게 공을 잡고 자, 이 공을 놓치지 않는 한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클럽의 그 이 꺾임으로 인해서 이 오른손과 왼손의 어떤 지렛대 형성이 굉장히 잘 느껴지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양팔이 두 개 왼팔과 오른팔의 팔꿈치 어떤 공간을 계속 유지해주기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 턴 그러니까 이 팔이 빨리고 그려지면은 이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갖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 풀스윙 강의까지는 아니어도 하프스윙 느낌에서 여기까지 이런 도구를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골프를 배우고 하실 때 이런 어떤 습관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에서 가장 효과와 효율성이 좋은 그런 부분들은 좀 필히 좀 이렇게 좀 체크하면서 그거에 맞게끔 연습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쁜 스윙도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공을 한번 쳐볼게요. 이거를 잡고. 끼시고, 이제 그림 형태 잘 체크했다면, 요 탑 모양 항상 이렇게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부분, 이 공을 갖고 연습하시는 거는 이제 치고 나서, 좀 팔이 벌어지면서 이 공은 떨어뜨려도 괜찮은데, 다운스윙 초기 동작이라든가, 임팩트, 팔로우, 요까지는 계속 이 공이 달라붙어 있고, 여기서는 넘어가셔도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자, 제가 이걸 한번 끼고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끼고서 연습을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풀스윙 단계까지 가지 마시고요. 자, 아까 우리 하프스윙 한 느낌까지만. 자, 이 부분까지만 잘 나오셨다면, 여기서는 팔이 벌어지면서 피니시 동작까지 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 도구를 이용해서 공을 쳐봤는데요. 저거는 사실 제가 공을 뭐, 굳이 안 치셔도 집에서라도 거울 보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스윙의 틀이 큰 각도라든가 그 틀이 굉장히 잘 잡히니까 그런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스윙 단계가 내가 어느 정도 좀 잘 된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스윙의 템포나 리듬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돼요. 동작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시다 보면 리듬이 깨져버리면서 타이밍이나 템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는 이제 계속 그 스윙 템포와 리듬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스윙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빠른 그 스윙 그 효과가 그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항상 그 스윙 템포와 이제 지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죠. 이 밧줄을 갖고 항상 이 스윙 템포나 어떤 타이밍을 잡는데 굉장히 좋은 이 도구니까 이 어느 정도 스윙 단계가 이루어지시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도 돌아서 지금 이런 연습을 리듬을 계속 타시면서도 이 밧줄의 어떤 스윙 플레인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내가 어떻게 치고 있는지 굉장히 그
다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골프는 어느 정도의 어떤 각을 만들면, 왜 각을 잘 만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골프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때 손목, 뭐 팔꿈치, 어깨, 무릎, 발목 이랬던 관절들을 굉장히 잘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을 잘 쓰려면 각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각도가 나와야 이제 지렛대 원리도 형성이 되니까, 항상 각도에 중심을 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어느 정도 스윙이 된다면 이런 밧줄을 갖고 리듬 템포를 익히시면 이제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왜냐하면 정확하다는 거는 스윙 템포와 리듬이 좋아지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연습 방법을 좀 계속 좀 추천을 드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계속 연습을 좀 잘 해주시면 아주 골프 스윙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영상은 이제 그 기본기, 그 테이크 백, 그 다음에 하프 스윙, 이제 풀 스윙 단계 가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프 스윙까지만 스윙이 잘 완성이 된다면, 이 풀 스윙 단계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립 잡는 방법에 따라서 탑 포지션에서 이제 손목 모양이나 페이스 앵글이 좀 다르게 나오니까 일괄적으로 다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그립 형태에 맞는 탑 포지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좀 체크를 꼭 해보시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스윙 단계가 완성이 됐으면 아까 밧줄 같은 거를 갖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스윙 리듬을 잘 찾으셔서 올바른 타이밍에 공을 때릴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좀 잘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